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의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스티로더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피트, 아 갈색병이 빛바래네입니다. 자,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에스티로더를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에스티로더 화장품을 여성분들처럼 일일이 발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용기나 용기 같은 게 이쁘고 그 화장품의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아예 화장품에 관심 없으신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에 다 관심이 있어서 에스티로더를 그동안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에스티로더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기리기 위한 어떤 유방암 뭐 프로젝트 해서 뭐 연말에 막 그런 행사도 해요. 5성급 호텔 같은 데서 막 그 자이언티 같은 그 랩 가수들 모셔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핑크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에스티로더가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한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죽었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지금 그 출입국자 수가 2020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나왔는데 뭐 물론 그게 지금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지금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확 는다 뭐 걱정거리가 되긴 하지만 공항에 근무하신 분이라든가 면세점 업체, 여행 업체 이러신 분들에게는 그 숫자 자체가 이제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 버리면 또 그게 역효과가 나버리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너무나 2020년도 이후에 완전 침체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행 면세점 업계가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에스티로더의 이 갈색병이 우리나라 뭐 롯데, 현대, 신세계, 뭐 호텔신라 이 뭐 4대 면세점, 공항 면세점에서 항상 그 1위를 하는 품목이잖아요. 지금 그 담배인상공사 KTNG로 이름 바뀌었으니까 KTNG의 홍삼, 담배 이런 거 제외하고 이 지금 갈색병이 그냥 매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색병이 의미하는 것은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닥쳐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세점의 매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행업계라든가 지금 경기 활성화를 상징하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에스티로더 갈색병이 어떤 면세점을 가리지 않고 다 1위 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로더의 이 지금 뭐 갈색병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여기 파란색병까지 이런 색조 화장품들이 있고 에스티로더가 뭐 이런 갈색병으로만 굉장히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저기 이것만 있는 줄 알았지만 완전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잖아요. 정말 집에서 여성분들이 샤워를 마치고 세안을 하고 나서부터 바르는 기초부터 마지막에 뿌려나가는 향수까지 모든 풀 라인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스티로더는 뭐 기초 화장품 업체다, 색조 화장품 업체다, 마스크 업체다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다음을 보시면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라인이 다 있거든요. 자, 라메르는 또 유기농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기농이 진짜 유기농이냐, 유기농이 좋냐, 뭐 그것도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유기농 화장품 라인이라고 따로 나오잖아요. 조금 더 비싸게. 그러니까 뭐 농약 같은 걸 안 치고 3년 이상 이제 재배를 한 식물을 원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 라메르라는 요 지금 라인도 있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이 라메르 저기가 있죠. 추종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뭐 기초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또 가보면은 네 바비브라운이라는 이 색조 화장도 있잖아요. 물론 맥도 갖고 있죠. 근데 이 맥을 뭐 다 저기가 캡처는 안 했어요. 바비브라운이라는 지금 색조 화장의 대명사 이것도 갖고 있고요. 맥은 안 했지만 맥도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다 있죠. 색조 립스틱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더너리. 올더너리가 또 있죠. 올더너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뭐 시카크림으로 유행하는 또 브랜드도 있죠. 뭐 여기저기서 다 시카크림 나오고 있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매우 먼저 나왔고 조말론이라는 제일 아까 제가 마지막에 뿌리고 나가는 것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조말론 향수까지 툭툭 뿌리고 한 세 바퀴 돌고 나가시잖아요. 거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티로더의 라인업으로 다. 그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자르트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닥터자르트를 요즘에 뭐 시카크림이라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닥터자르트, 여기서 닥터가 붙어 있잖아요. 약간 그 의학과 화장품이 합쳐진 그런 분야의 지금 라인업도 갖고 있습니다. 전 라인업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요게 세럼이죠.
지금 이 전 라인업을 이 에스티로더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술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는 이제 화장으로 그렇죠? 화장으로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시술에 손을 대는 거고 시술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수술까지 가는 건데 사실 시술 수술은 뭔가 어쨌든 뭐 압력을 가하든 침을 찌르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화장이죠. 우리가 잡티를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화장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한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닥터 자르트까지만 했을 겁니다. 자, 에스티로도 그래서 지금 전 라인업이 다 했는데 2023년도 4분기군요. 이거는 회계 기준이. 다행히 매출액은 그래도 늘었네요. 에스티로도가 지금 화장품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화장품 업체의 실적을 대변하는 거기도 하죠. 아까 갈색병이라는 게 상징하는 의미를 얘기 드렸는데 에스티로도의 실적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실적도 결국 이 에스티로도 실적 보면은 나침반이에요. 그렇죠? 에스티로도가 3분의 1이 아시아에서 매출이 나오고요. 거기서 3분의 1 중에서 그 중국 면세점 매출이 또 40%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랑 겹칩니다. 이 에스티로도가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는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혼자 갈 리가 없어요. 지금 매출액이 7% 증가했죠.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7% 증가했습니다. 3.87빌리언 달러. 와, 지금 4빌리언 달러. 뭐, 지금 규모는 상대가 안 되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자, 그리고 다행인 게, 자, 손실이 났군요. 넷 로스가 역시. 넷 로스가 났죠. 지금 주당 순손실이 0.79달러 나왔고 순손실로는 284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에는 33밀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손실이 더 늘어버렸네요. 그렇죠? 손실폭이 더 늘어버렸고 이게 그 밀리언 달러 하니까 우리 저기로 풀어보면 2억 8,400만 달러.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3,3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은 몇 배 늘었어요? 지금 손실이 8배 늘었어요. 8배까지 늘어서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당으로 나누니까 똑같죠. 0.09 손실이었는데 0.79 손실로 손실이 확대돼 버렸습니다. 조정을 해주니까 그나마 뭐 0.64 정도로 조금 손실이 줄긴 했는데 이 문제는 이게 100% 저기 증가가 아니라 나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0.09대에서 0.64대로 떼어버렸으니까 지금 손실이 이거 손실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주당 조정, 순이익이군요, 이거는. 예, 손실이 조정을 해주니까 순이익이 됐네요. 예. 그쵸? 오, 요거는 이 조정을 해주고 나서 그나마 이게 다행이네요. 일회성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선 다행인데, 지금 스킨케어가 13% 늘었고, 메이크업은 플랫. 프레그랜스가 아까 전에 그 조말론이 있던 향수 부분이 1% 마이너스고, 헤어케어도 있죠. 플러스 1%. 그리고 이 아더 부분이 80%인데, 아더 부분은 0.7%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죠. 지금 보니까 아시아 이 부분이 지금 3분의 1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중국이 포함된 부분인데 7%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레스티지 라인이라고 아메리카에서 본토에서 비싸게 하는 것도 마이너스 5% 났습니다. 중동이랑 아프리카 지역이 32% 성장을 했지만 이 지금 프리미엄 라인들을 지금 소비하는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중국의 이 면세점, 이 부분이 죽어버리면서 이걸 커버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유럽, 그리고 중동, 아시아, 여기가 이제 매출로는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가지고 커져버렸네요. 그쵸? 지금 여기가 완전히 쪼그라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쵸? 지금 오히려 그래서 세 지역의 매출이 여기가 35% 성장해서 이게 유럽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합친 거거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그래서 여기가 매출이 더 커져버렸네요. 단위가, 파이가. 아메리카랑 이 아시아 퍼시픽이 확 줄어버려가지고 얘네가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지역별로 저기 매출이 높았던 곳이 너무 줄었네요. 지금 여기가 안 살아나면은, 그쵸, 힘들어요. 지금 신흥국이 아무리 치고 와도 이 기존에 있던 덩치 줄어든 거 파이를 키울 수가 없다면은 지금 계속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나왔지만 순손실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 회사가 이제 2024년도 연간 전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하향 조정을 했어요. 하향 조정을 하고 이제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4분기까지 나왔잖아요. 실제 하향 조정한 대로 나와버렸어요. 이 기업은 솔직했어요.
그냥 뭐 뻥튀기로 우리 잘 되겠다고 안 했어요, 다행히. 그랬다면 완전 어긋나 버렸겠죠. 하향 조정을 미리 자기가 눈높이를 낮춰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매출 성장률도 2024년도는 2%에서 1% 사이, 그리고 유기적 매출 성장률도 1%에서 2% 사이가 될 거다. 이거 다 낮춰버렸거든요, 전부 다. 낮춰서 지금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 본토가 아까 줄어들었죠.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조금 비싼 라인의 뷰티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에 드러났거든요.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중단이에요. 전쟁의 위험이 여기도 닥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제일 큰 거, 아시아 여행 소매 및 중국 본토, 이게 있죠. 아시아 여행이나 아시아 여행 소매가 줄어들어서 중국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상류층 소비도 줄어들어서 프레스티지 뷰티 성장 둔화에다가 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 위험, 이것 때문에 2024년도 여기 수치를 다 낮춰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는다면 서프라이즈겠죠. 오, 다행히 그 부분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8월 19일 날 발표가 되었죠. 3.80 빌리언 달러가 매출이 예상됐는데 3.87 빌리언 달러가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뭐 이게 시장에 먹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의 눈높이를 뛰어넘어서 컨센서스 상회를 기록했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못 뛰어넘었으면 이거 그렇죠. 실적 절대적인 수치도 안 좋은데 어닝 쇼크까지 받아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를 보겠습니다. 어닝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이게 주당 0.26달러를 예상했는데 0.64달러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의 눈높이가 에스티로더에 대한 게 허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너무나 낮아가지고 이게 지금 실적이 낮게 나왔는데도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허들이 너무 낮으니까 아무리 점프를 못해도 그건 넘은 거예요. 지금 계속 4분기 연속 넘고 있어요. 141.71. 엄청나게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없다는 것은 이 컨센서스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해서 주가가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너네 그거 허들 너무 쉬운 허들이었잖아. 이런 지금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먹히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목표가도 도달되려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평균 목표가가 128.93인데 지금 평균 목표가를 도달되려면 여기서 40%가량을 더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뭐 몇 주 사이에 오르기가 사실 모멘텀이 부족하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높게 잡혀있다. 기존의 목표 주가는 높게 잡혀있는데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 뭐 홀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부 내용에서 6바이 10홀드죠. 홀드가 더 많이 났으면 이 전체 의견조차도 홀드가 돼버렸을 거예요. 다행히 바이가 붙긴 붙었는데, 그렇죠? 좀 애매한 바이죠. 홀드가 더 많은 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사리 반등을 못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말 그게 시장에 반응이 있다면 여기서 튀어야 되는데 전혀 이거 튀긴 튀었어요. 이게 튀긴 튀었는데 갭 상승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여기. 갭이 있죠. 그래도 어쨌든 간 그걸 쳐주면은 쭉 내려오던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 갭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상승 갭 갖고는 여기 위에 내려오는 50일선과 200일선의 거대한 이 중기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이거를 벗겨내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 월봉으로 봐서 만약에 장기 추세가 이게 그쵸. 여기가 좀 좋았다면은 일봉의 그 갭상승 부분을 조금 좋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일봉의 갭상승 부분은 주봉 가봤더니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쭉쭉쭉 내려와서 주봉에서는 전저점 찾을 수가 없어요. 주봉에서 전저점을 여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깨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예 더 전으로 가서는 여기 지금 주봉 우리가 최근에 보는 건 다 2022년까지 나오고 있죠. 2022년 전까지는 전 저점이 없어요, 이제. 다 깨져가지고 지금이 최고 저점이 돼버렸어요, 이거. 만약에 지금 여기 2024년도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여기 지금 여기를 완전히 붕괴시키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돼야 돼. 그럼 이제 시장의 목표 주가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아까 40%를 올라야 평균 목표 주가인데 괴리가 너무 점점 더 커지면 당연히 컨센서스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지금 아주 위험한 순간이고. 그럼 월봉에서 만약에 기댈 데가 있는가? 마지막. 아, 이거 월봉에서도 봐봐요. 다 깨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거 이제 많이 봐서 알지만 50개월 선이 항상 50과 200이 중요하니까 미국은 그거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니까 50개월하고 200개월이죠. 50개월은 여기서 완전히 깨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200개월을 또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에서 50개월과 200개월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월 선 타고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50개월 선에 다 지지받는 거 보이죠? 이거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여기도. 근데 여기서 깨버리고 나서 여기서 올려 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완전 쌍봉이죠? 두 번의 봉우리가 크게 월봉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도 먹히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200개월 선이 이제 저항이 되겠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에스티로더를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번 응원의 메시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에스티로더 여사님이 남긴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모든 여성들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에스티로더 화장품을 바르면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티로더 주가도 아름다워지면 좋겠는데 에스티로더 주가도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